모니큐엔시 한번 같이 볼까요? 전체적인 일단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자료를 보면 좀 쉽게 알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쿼츠 사업부, 세라믹 사업부, 세정 램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랄까 이제 반도체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그림을 그려보면 반도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납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원재료, 재료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는 부분. 나쁘게 얘기하면 시다. 뭐 좋게 얘기하면 도우미. 뭐 이런 역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복합 소재 부품 기업, 그러니까 소재 관련해서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매출액과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구미 있네, 구미.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원익그룹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아, 얘네들은 이제 캠퍼스라고 표현하네요. 캠퍼스. 또 색다르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인들이 나와 있고, 이제 안에 내용이 나오는데, 소모성 부품, 세라믹, 세정 하는 거고, 뭐 램프하고, 또 마찬가지로 소모성 부품, 쿼츠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거 원재료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재료 업체, 뭐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뭐랄까, 요런 데 PPT 치고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딱 요연하게 잘 꾸며놨는데, 내용은 그렇게 뭐 색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면 원재료, 뭐 석영 관련한 내용들, 그죠? 제조 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원재료,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메이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S전자, 그리고 S닉스,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 총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의 납품을 하고 있고, 세라믹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석영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세정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세정을 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이런 거는 좋아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도 상당 부분 연관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금 원익 QNC에 대한 주가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증시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보면 이런 거. 반도체 지수. 그죠?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가 빠지고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지금 원익 QNC에 대한 주가도 어때요? 똑같이 움직였죠. 올랐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거를 판단을 할줄 알아야지만 원익 QNC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익 QNC를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꾸준한 수요적인 측면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요게 이제 영업 라인인 것 같은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여기. 판매 조직도 보이세요? 여기에서 아까 방송에서 보셨죠? 삼성전자 SK이닉스 보이고, 도쿄일렉트론, 삼성디스플레이, 오닉IPS, 뭐 BOE,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뭐 티아나, 그렇죠? 다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곳과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잘 돼줘야지만 수주하고 있는 이 원익 QNC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 표현시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가 권역 자체에 돌파를 못했는데, 그리고 앞에서 이제 투매 물량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이 물량이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밑에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고, 저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원익 QNC 말씀까지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